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신기한 물두둥을 가져왔습니다. 전부터 쓰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소개를 안 해드렸거든요. 버튼 눌러서 지금 확인 중인데요. 초기화 좀 시켜놓고 할게요. 됐다. 곰돌이 모양의 불꽃놀이 모양이 좀 나와있는 유리, 약간 유리 소재라서 깨질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되는 곰돌이 우드등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 그거고요. 탁, 책상 탁자에 올려놔가지고 좀 내려놓으세요. 잠시만요. 이거 쏟아지면 깨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조심조심해서 다른 우드등과 겹치지 않게 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됐다. 있었는데 일단은 소소라는 소민영에 달려있던 스티커인데요. 테이핑해서 붙인 거예요. 좀 지저분하죠? 어차피 이거 불 꺼놓고 보면 잘안 보여가지고 의미가 없고요. 이제 조명등이 좀 온도가 낮게 해놔. 온도한다. 그 밝기를 낮게 해놔서 좀 높일게요. 잠시만요. 안 보여 잘. 원래 쓰고 있던 무드등도 편하고 좋아. 탁자에도 이것도 스티커, 인형 스티커 붙인 거고 테이핑 해놔서 앞옆 뒤로 잘 붙여놨죠. 귀여워. 날개랑 러브 유 하트,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쪽에만 십자가, 한쪽에 작은 스티커 있었던 것들이 떼진 거 맞죠? 아닌가? 아, 내가 안 해놓은 건가? 한쪽만 해둔 건가? 기억이 안 나. 여기 이렇게 돼 있고 한쪽만 해놓은 건가 보다. 언밸런스로 똑같이 해서 좀 이상할까 봐.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 색깔이 그냥 곰 모양이잖아요. 유리 소재. 이거 연결해가지고 버튼이 있어요. 지금 이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테이블에 걸어놨거든요. 제가 안 빠지도록 한번 누르면, 아이고 초기화가 안 됐어. 한번 누르면 이렇게 빨강 자연스럽게 꺼져요. 좀 끌게요. 초록 불 끄면 진짜 이쁩니다. 초록 다음에 점점 꺼졌다가 파랑 이제 불꽃 터지는 느낌 볼수 있어요. 엄청 예뻐요. 다음에 약간 주황빛, 노랑, 녹색, 녹색빛, 노랑 녹색 섞인 거. 그다음에 청록색. 실물로 보면 진짜 예쁩니다. 약간 징그러워 보일 수도. 황금보증 분홍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가까이서 보면 엄청 빛나요. 또 이렇게 연한 분홍, 흰색 느낌, 흰색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빨강. 그리고 뒤에 두 번을 누르잖아요. 그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껐다가 한번더 꺼져요. 한번더 누르면 껐다가 툭. 빠르게 변해요. 이렇게 아까 봤던 색깔이요. 보이시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거볼 수가 있고요. 색깔은 7컬러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건 껐다가 한번 누르면 다시 켜지는데 이번에 고정. 빨간 고정. 한번더 껐다 키면 초록 고정. 껐다 키면 파랑 고정. 껐다 키면 청록 고정, 껐다 키면 분홍 고정, 껐다 키면 약간 이 녹색, 하얀색, 요거 노란 빛나는 거, 요거 고정. 한번더 껐다 키면 흰색, 껐다 키면 노란색, 껐다 키면 빨강. 천천히. 다시 오늘 리셋으로 돌아온 거볼수 있어요. 또 이제 꺼졌다가 불꽃놀이 좀 터지죠. 그래서 오늘은 우드등 리뷰를 해봤는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하고 좀 짧죠. 플래시 터쳐서 보여드린 이런 느낌이에요. 깨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여기 가운데 곰돌이 리본도 달아줬는데요. 보통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희 구름 가습기인데 이렇게 다 비치네. 이렇게 해갖고 껐다 켰다 하면서 빨강색 고정이 아니네.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불꽃놀이 한 것처럼 볼수 있는 무드등을 제가 하나 리뷰를 해봤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드렸죠? 부하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좀 했어요. 되게 귀여운 곰돌이 무드등이고요. 제가 완전 불꽃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빛 축제, 빛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강추합니다. 가격도 저렴했어요. 만 후반대, 2만 원 초반대, 중반대 정도 됩니다. 그럼 안녕. 반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쁜 새해 한해 되세요.